CTS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안겔레스 경신교회 장문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큰 기대와 소망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흙 한 덩이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쓰임이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귀한 것이든 막 쓰는 것이든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흙 성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반죽하는 과정에서 질거나 너무 데였겠지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못난 성품과 욕심, 더 나아가 죄악이 실수를 만들고 어긋난 관계를 만듭니다.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흙과 같습니다. 처음 성경 읽을 때에 책망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왜 제대로 된 흙이 되지를 않고 터진 흙이 되었나? 왜 좋은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못난 사람이 되었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터진 흙을 책망하고 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터진 흙을 다시 모아 반죽하고 다듬어서 다른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흙 한 덩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수고롭고 어렵지만 토기장이는 터진 흙 한 덩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관계가 어긋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긋난 것을 부여잡고 또 다른 기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쓰임받게 된 흙 한 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터진 흙을 다시 다듬기 위해 수그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수그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것으로 다듬어져 나올 것입니다.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십니다. 더 복된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인교회를 하면서 터진 흙과 같은 인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터진 흙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내가 터진 흙입니다. 터진 흙과 같은 나를 다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터진 흙인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터진 흙과 같았던 사람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주님은 우리를 불러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한 덩이의 재창조된 인생으로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